today. And I'm going to talk about how to study English with game systems, and that's called handheld systems, and PSP and Nintendo 3DS, Sony, PSP, Nintendo 3DS. 오케이, 일단 영어 게임 있고 영어 학습 게임 있습니다. 뭐 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내용만 다른데요. 자, 해봤자 별로 도움 안 되는 게임. 자, 우리가 앞에 파일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언어 공부는 리스닝부터 해야 된다라고 방금 앞에 나간 거를 이제 뭐 보면은 자 라이팅, 리딩, 스피킹, 리스닝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이해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리스닝이죠. 그렇죠. 많이 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그냥 넉넉히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제대로 들었는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죠. 이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는 안 들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게임들이 있죠. 뭐 미션을 이해 못한다. 그럼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런 게임도 좋습니다. 자, 그 영어가 막 나온다고, 자 영어 글자가 막 나온다고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reading, writing을 할 수 있는 거는 게임 게 아니라도 천지예요. 책도 많아요, 책도. 그래서 선생님이 출판한 책도 단순히 이렇게 영어 지문만 실어놓은 게 아니라 저 유튜브랑 MP3 파일 공부를 하라고 같이 내보낸 거죠. 사실 영어 회화책, 그 다음에 뭐 특기책, 단어장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장 주사도 듣고 암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능률 복화라는 책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중학교 능률 복화 때 vocabulary 책들이 쉽게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 선생님은 뭐 광고한다고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능률 이찬순 선생님의 능률 vocabulary 능률 복화 시리즈예요. 이 책이 가장 좋은데 그 책에 가장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단의 예문이 이제 MP3 파일도 있어요. 물론 지금 듣기는 지금 공부하는 좀 레벨이 높아요.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수능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중에 기회들만 공부를 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다 그냥 책만 보지 무료 MP3 파일 다운로드 받아 듣는 친구를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책은 뭐 안 써도 돼요. MP3 파일만 듣고. 아 물론 제 책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책은 MP3 파일로 다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법 같은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데 능일 복화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MP3 파일만 열심히 들어도 돼요. 네. 뭐 책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문제 예. 예, problems and questions입니다. 예. 그, 요, 영어에서 문제 풀이는 problem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problem, questions 그리고 요거를 푸는데 그런 책이 좀 뭐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MP3 파일로 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무료인 MP3 파일은 아무도 공부를 안 하고 책만 사가지고 책만 듣다 봐요. 자, 결정적으로 우리가 단어나 문장을 익히는데 자,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쌤 철자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듣고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듣고 단어나 문장이 기억이 나야 돼, 소리로. 그래서 좋은 데는 책이 질문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한 단어씩 이렇게 나와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막 음성 들려준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다 나와있죠. 지금 철자하고 지금 뭐 하는지 다 써놨죠. 지금 소리가 안 나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도움 안 되는 영어 이제 게임 교재, 뭐 게임 학습 게임 교재. 늘 대표적인 게 뭐냐? 지문만 쫙 있는 경우. 그거는 독서죠. 그냥 책 읽는 게 낫죠. 그럴 거면 눈앞에 뭐로 화면을 봐. 전자기기의 제일 최장점은 음성 나온다는 겁니다. 종이는 음성이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뭐 영상도 뭐 좋죠. 영상이 근데 우리는 언어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글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글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안 들리던 게 들리고 하진 않습니다. 뭐 여기서 브레이크라고 나올 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브레이크인 줄 알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째 하면 안 되는 건 뭐다? 지문만 쫙 있는 거, 영어만 쫙 있는 거, 글자만 쫙 있는 거. 그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꾸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학교 시험 때문이죠. 당장 시험 점수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당장에 급한 거를 어떻게 점수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영어 실력이 안 늘게 됩니다. 안 들리, 자 이렇게 돼요. 계속 안 들려요. 못 알아들어요. 글자 없어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건 난 못 알아듣지만 책은 잘 읽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그거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언어는 소리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각이 생기는데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영어 소리를 하나도 몰라. 한국 소리를 하나도 몰라. 아, 요거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장애인분들로 얘기하면은 청각장애 같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언어를 글자로만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단어가 일단 잘 안 외워져요. 문장도 잘 안 익혀져요. 그리고 어순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관찰합니다. 영어 회화 실력이 있는 학생이 영어 공부를 좀 했을 때 리딩이나 라이팅 실력이 급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를 전혀 못하고 평소 영어를 안 듣는 학생이 리딩, 라이팅 이런 것들을 뭐 수능 영어든 뭐든 뭐 토익이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안 늘어요. 그리고 몇 배의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어나 문장 암기,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거의 영구적으로 합니다. 장기 기억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소리에 대한 기억이 없고 글자로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단어장 해보면은 선생님도 다 단어장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막 들어가서 막 보고 막 계속 봐. 네. 선생님 때는 변명하자면 들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워크맨도 되게 비쌌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가 되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보다가 한 뒤쯤 가면 앞에 보면은 반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아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 영어 감각이 없어. 언어 감각이 없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지. 예. 여러분들 머리 타달 필요도 없고 여러분 부모님들 유전자 타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우리 집은 언어에 대한 감각이 없나 봐. 외국에 대한 감각이 없나 봐. 선생님 이제 23년째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 계속 그 소리야. 계속 그 소리. 한국에는 무슨 저기 교육이 발전 안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옛날보다 점점 공부하고 점점 안 좋아져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얘기했죠.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자, 첫째 글자만 나오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단어 이렇게 이제 단어 하나씩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못 써먹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 안 해요. I broke the rule. 난 룰을 깼다. I broke the rule. 뭐 하다못해 뭐 break dance라고 하든가 좀 연결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한 단어씩 쪼개놓아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yeah. break time. Let's have a break time. Yeah. Let's have a break. 지금 이해했죠? 뭐라고 했죠, 선생님? Break time 뭐요? 그럼 breakfast죠. 예. 지금 보세요. 브레이크를 백나라도 떴으니까 break time 하니까 모르죠. 브레이크는 끊다, 쉬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문장, 그 다음에 짧은 표현들로 두세 단어 묶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면 한 단어씩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소리가 나오는 거는 옛날보다 좀 나은데요. 자, 역시 이런 교재들 좋지 않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글자 밑에 다 있어. 그러면은 듣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듣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거 보게 돼요. 우리 영화 볼 때 영화를 자막 켜놓으면 자막 읽지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까? 자 그럼 세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자 교재, 게임 교재 할 때 영어 스크립트 지문만 계속 나오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단어 하나씩 공부하는 거. 옛날 단어장하고 똑같잖아.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었죠? 예. 네. 여기 뭐 음성이 나오더라도 밑에 이렇게 다 써놓은 다 나오는 거 아니면 그림 보면 다 알죠 지금 의미 다 알았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교재 필요하냐?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한 두세 개 단어, 한 네다섯 개 단어 아무것도 안 나고 이렇게 게임 학습 게임이든 그냥 게임이든 이렇게 들으면서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맞추는 그런 교재가 필요합니다. 되도록 그러니까 철자는 답안 보여줄 때만 나온다든가 철자가 아예 안 나오면 좋고요.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스펠링 모르면 영어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의 고등학교만 졸업한 선생님 미국 친구들 스펠링 엄청 많이 틀리는데. 그래서 스펠링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영어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점점 더 안 들리게 된다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예. 그럼 어떤 교재를 해야 되죠? 듣기 평가 형식이 교재가 좋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문 안 나오고 문제 풀고 이해됩니까? 예. 그런 교재들이 아니면은 나머지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해도 해도 시간 낭비입니다. 영어 회화가 늘지 않고 또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어 실력을 키워서 리딩, 라이팅 그러니까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끌어올려서 리딩하고 라이팅이 한꺼번에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교재들 알겠죠? 안 나와 이런 뭐 그림인 뭐 그림은 답을 다 알려준 이건 지금 그림 답 다 알려준 거예요. 이런 건 안 되고 그림 힌트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듣고 내용을 알아들었는지 답을 고르거나 하는 교재들이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집에 3DS 교재 도움 영 이게 다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런 교재들은 지금 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책 보는 거랑 그래서 이 교재는 일단 주교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저기 거기 구글에 영어 게임 찾아줬지. 거기 영어 음성이 훨씬 많이 나오지. 그거보다 지금 훨씬 못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왜 이렇게 게임 교재를 영어 게임 영어 학습 게임 교재를 왜 이렇게 만드는가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는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로 마치고요 오늘. Any question? 네. 자 그러면 그 일요일까지 숙제를 해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 노트 찾아가지고요. 오늘 노트 찾았는지 선생님 저녁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kay. Yeah.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